여기에 깜빡깜빡거리잖아요. 네. 이게 하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아마 이제 윈도우 처음에 시작할 때 로고창 나오고 딱 멈추잖아요. 네. 그러면 이 하드 불이 아마 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깜빡깜빡 거려야 정상이죠. 데이터를 읽고 지금 쓰고 막 하니까 하드에 SSD 달, SSD 포함해요 이게. 예, 근데 얘가 이제 읽다가 안 읽어지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냥. 그래 불이 켜져 있어요, 계속. 여기 빨간색 불이 깜빡깜빡거려야 정상인데 계속 켜져 있어요. 멈출 때 보면. 그러니까 멈출 때 컴퓨터가 멈췄는데 앞에 와서 이걸 딱 봤는데 빨간색이 계속 들어와 있다. 그럼 SSD. 근데 아니다. 그럼 다른 거. 그럼 컴퓨터를 다시. 응? 요게 이제 컴퓨터 켰을 때? 요 윈도우 로고창에서 안 넘어가는 게 제일 확실하고. 로고창에서 이제 지금 저기 뜨고. 로고창에서 안 이제. 넘어간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로고창에서 너무 안 넘어, SSD 불량이면 로고창에서 안 넘어가요. 어쩔 때한 번. 어쩔 때한 번씩 안 넘어가요. 제대로 읽지를 못해서. 여기서 학원 한 다음에, 저기서 이제, 갔다가, 여기서 안 넘어, 여기서 안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 안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맨날 그렇진 않고, 한 다섯 번 중에 한번 정도. 열번 중에 한번 정도. 근데 저기서 안 넘어가면, SSD가 아니라, 이 화면에서, 저 화면에서, 그 여기에서 아이, 멈출 때 있어요. 여기서도 멈출 때 있어요. 네, 여기서 멈출 때 있고, 로고 화면은 거진 넘어가는데, 저 화면에서 멈추거나, 내지는 막 이제 시동 됐을 때, 정상인데, 이제 이때 이게. 불량인 적이 많은데, 이제 또 반응이 있네. 제가 봤을 땐 SSD는 좀 희박한 것 같아. 보드 같기도 하고, SSD 같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예요. 하드 빼놓고 해봤나요, 혹시? 하드는 케이블 연결은 안돼 있는데요. 하드 그냥 껴져만 있고. 아, 하드는 이제 연결 안 됐는데, 예. 아, 이 보드 아니면 램이에요, 이거. 뭐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그때 약간 SSD 아니 보드도 좀 의심이 된다고 했는데. 작동이 되니까 다쓴 거죠. 예. 지금 요거 그러니까 보드가 처음부터 램식 잘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 간단한 해결책은 보드 바꾸고 SSD 바꾸면 돼요. SSD는 이거 무상행식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걸로 이제 껴드리고 얼마 안 마이크로는 교체해드리고 보드는 새로 사야 돼요. 그럼 보드를 바꿔. 지금 보면 램슬롯이 원래 중고 보드는 보드가 오래되면 램슬롯이 제일 먼저 고장나요. 램이 4개 꼽혀있는 것보다 2개 꼽혀있는 게 확률이 적어요. 그래서 램 4개를 잘안 꼽아요. 램슬롯이 4개라 그래도 제가 2개만 웬만하면 꼽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제가 이제 업그레이드니까 어쩔 수 없이 꼽은 것 같은데 저 2기가짜리 2개를 포기를 하시고 4기가짜리 2개를 껴도 돼요. 그렇게 예. 하죠. 뭐 그거 좀 딸린다고. 이거 게임 배틀그라운드 아니잖아요. 아니, 디아블로 3만 한 아, 가격이지 그래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해도 돼요. 집에서 저랑 집사람이랑 인터넷만 하는 컴퓨터랑. 이걸로 해가지고. 잠깐만. 사타포트 많이 안 쓰지? 다행이다. SSD는 마이크론 이걸로 바꾸고, 이건 무상행시 남았으니까 이제 5천원 정도만 받아서 이걸 교체를 해주고. 그리고 보드는 저걸로. i5 750 이거. 참. 참 버리기도 그렇고 쓰기도 그런 애매한 건데 이분은 게임 안 하니까 상관없습니다. 이전에 있는 보드 오디오 포트가 여기 중간에 있었는데 이것도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풀어서 연결할 필요 없다라고 그대로 꼽으면 되는 거지. 아,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비싸고 복잡한 보드가 고장이 더잘 나요. 쫄리는데 이제 걔가 사는 집이 이제 걔네 집이 3억이에요. 걔네 집이 3억짜리에 산단 말이에요. 광주에 3억짜리 사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 강남에서 미용실 했으니까 강남 쪽으로 이제 얻으려고 하더라고요. 강남 쪽 1층 미용실, 원래 미용실 했던 자리가 월세 250만 원에 나온 데 있더라고. 2250. 그래서 거기를 얻으려고 하더라고 자꾸. 그래서 와, 월세 250이면 이거 씨 근데 강남에서 250이면 조그만할 거 아니에요? 아니 강남이고 아니 그게 안 조금만요. 요거 7평 20평. 10평 20평 돼요. 10평 20평이면 이거 3분의 2인데 꽤 충분히 미용실하게. 근데 여기 월세 250만 원이 이게 처음에 오픈하는 애한테는 이게 거의 죽음의 성배지. 오픈하자마자 바로 잘 그러니까 되려고 자리 250. 잡을 때까지 시간도 걸릴 텐데. 그러니까 원래 제일 처음에 뭐든지 오픈할 때 6개월 동안 장사 하나도 안 돼도 먹고 살그 여윳돈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것이 없잖아 얘는. 그래가지고 근데 얘가 강남에서 20년 동안 미용실을 했으니까 단골 손님을 그걸로 끌어들이면 된단 말이에요. 자기 손님들을.
근데도 이제 좀 불안한 거지. 좀 그래.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내 얘기를 해줬죠. 야, 너 그러지 말고 너 사는 집, 어? 그 3억짜리 집어넣어놓고 10원짜리 하나 안 나오지 않냐고. 집값도 안 오르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대출 그 부족한 부분은 저기 장인 장모님한테 구걸하고 너희 엄마 아빠한테 구걸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거 맨날 찾아가라고 어떻게 해서든 한순간이라고. 그래가지고 건물 사서 오픈해라 해가지고 얘가 제일 처음에 와이프가 길이길 뛰지. 새로 지은 그 광주에 빌라 거기서 애들 둘이 데리고 사는데 갑자기 씨야 뭐 좀 허름한 건물 걔가 거기에는 그 8억짜리 샀어요. 네. 외곽에 산다니까 얼마나 8억 5천인가 구경해야 되는데 얼마나 싫겠어. 그 3층에 빌라 옛날 빌라 주인 세대에 사니까. 네. 그런데 이제 걸로 이제 이사를 결국엔 갔어. 설득을 해서 내가 너 개지랄 너 걔 한 달에 애들 키우는데 딱 300만원 든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300만원 든대요. 300만원 생활비로. 그 정도 들죠. 예, 그래서 허술하지 말고 너 300만원 너 지금 한 달에 400 걔가 450만원씩 받았거든요. 커미션까지 포함해서 명시 일할 때. 네. 근데 너 한 달에 450만원씩 지금 벌리다가 인제는 250만원씩 지출되는 거라고. 그치. 손님이 만약 안 오면 250만원씩 지출되는 거라고 너 지금. 그러니까 생활비는 300 고정. 예, 네, 고정인데. 그래서 걔가 고민을 막 하다가 이제 와이프를 갖다 한 달을 설득했어. 사집 안에 리모델링 하게. 여자 때문에 안 돼. 남자 아무데나 사도 되는데 여자들이 미친 집에 깔끔하지 뭐, 않으면 이 미친년들 주제 파머도. 걔 와이프는 근데 더 열받네. 걔 와이프는 결혼하고 일한 적 한 번도 없어. 재산 형성에 10원도 기여한 적이 없어. 근데 그냥 아니 그 3억짜리 집도 원래 안 살라 그랬던 거예요. 그 여자가 자꾸 거기 가고 싶다고 좋은 데 살고 싶다 해서 이사 간 거예요. 그래서 너 이번엔 지면 안 된다고. 여자애 아, 걔 솔직히 와이프 야 너 빡쳐가지고 아 씨발 모르겠다고 나 거기 얻어버린다고 하면 너 와이프 어쩔 건데. 와이프 어쩔 건데 집 나갈 거야 지가? 그러니까 못 나가지. 그래서 얘가 강하게 말했죠. 그래서 얘가 이제 결국엔 설득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8억 5천인가 그거를 샀어요. 사서 1층에 미용실 인테리어 하지 말라고 했어. 인테리어 다 알려줘서 사서 FC 바닥 그냥 FC만 깔고 그냥 노출 천장 다 해버리고 노출 콘크리트로 그냥 인테리어 그 전등이나 이런 거 있잖아 화장대 이런 것만 공급하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싸게 이렇게 딱 해서 지금 하는데 지금 한 달에 300 정도 벌거든요 미용실에서. 그때 얘기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데 나한테 야 그때 네 말대로 씨발 안 듣고 만약에 그때 250만 적었으면 X될 뻔했다고. SSD 어저께 파워가 안 돼가지고 혹시 뭐 청소 좀 하면 될까 열어봤다가 그래요? 돌아다녔네. SSD는 사이파 10기가 달고 보드 바꾸니까 잘 됩니다. SSD 바꾸고 보드 바꾸고 그러면 잘 됩니다. 네.